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지금 여기는 충남 서산 지역의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0월 13일 지금 마늘이 여기는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파종됐는데 현재 수분 42.3%에 이시가 0.91, 온도 17도 8분. 지금 현재 발아돼서 파종해서 잎이 넉 장에서 다섯 장까지 가고 있고 또 이렇게 늦게 올라오는 폭이 마늘도 있다.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환경이나 비가 유유적절히 와서 파종해서 발아돼서 잘 자라고 있다. 그 결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파종 상태에서 결주 없이 잘 자란다고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주 없이 잘 자랄 때는 이 마늘이 내년에 생산량에 비례할 것이다. 그리고 가을에 많이 키워놔야 뿌리를 깊게 뻗어야만이 겨울에 적게 얼어 죽는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여기는 물 500에 골드그린 1.5리터, 설탕 1.5kg, 7일에서 한 10일 간격으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연면식 해준다면 잎이 두터워서 뿌리를 왕성하게 내린다, 튼튼해진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그 멀칭 안 한 밭들은 쿨러를 설치하든지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그 가을에 요소 처비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마늘이 자라고 있어도 지금 적정 이시량이 좀 낮다는 거죠. 비료를 더 먹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그 점질토에는 100평당 5kg에서 7kg 정도, 이렇게 그 물 빠짐 좋은 밭이라면 100평당 10kg 정도 요소 비료를 투비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서리가 올 때는 골드그린이나 칼라를 사용할 때 물 500에 2리터, 설탕 3kg, 얼음일 때 겨울에 동해를 막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농도를 더 늘려서 골드 칼라 2리터, 설탕 5kg 정도 살포해줘서 겨울을 동해를 막아줄 수 있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라면 요소 추비를 두세 번 해주면 좋겠다. 겨울 되기 전까지 이렇게 날씨가 좋고 뿌리가 왕성하게 마늘이 어릴 때 잘 흡수될 때 먹여서 많이 길러야 된다. 그렇게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마늘 파종 초기 생육이 아주 좋다. 그리고 발아율이 좋다. 그렇게 내년에 결과는 달라질 수도 물론 있지만은 지금 현재라면 파종해서 우리가 지금 생육은 아주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가을에 환경이 우리가 날씨가 적절히 좋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적절한 강수량이나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심는 데 장애 없이 경운 작업에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래 마늘이 발아가 잘 되는 것 또한 그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 지역에서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